네, 글로벌 증시의 동향 그리고 전략 세워봅니다. 오늘은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하나투자증권 글로벌 주식 담당 최보원 책임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미국 주식, 미국 시장 동향부터 좀 짚어주시죠. 최근에는 아무래도 지난주에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불확실성 요인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대외 변동성에 살짝 지수들이 찔끔찔끔씩 반응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존에도 계속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익성에만 또 기반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여기서 또 한 단계 또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수익성을 또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이 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산업들 그리고 이러한 산업들 중에서도 성장성이 또 높은 산업들로 또 진출을 할 필요가 있는 시기다 이렇게 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형 미국 내에서도 대형 기업들이 계속 또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측면이 계속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익성과 성장성 동시를 겸비한 기업을 찾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쉽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맞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그중에서도 오늘 이제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 중 하나, 아마존에 대한 얘기를 갖고 오셨다고요. 이게 네. 최근 동향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수익성, 성장성 좀 동시에 또 확보를 하고 있는 이러한 산업이라고 하시면 지난주에도 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결제 산업 쪽 MVP 기업들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예, 예.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쪽 기업들 결제 쪽 최근에 너무 얘기를 또 자주 드렸다시피 최근에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유통 기업 중에서도 또 대표적인 온라인 기업인 아마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상당히 좀 온라인 쇼핑 기업 이런 식으로 좀 친근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존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물류 서비스는 물론하고 이제 다양한 소매점들 그리고 동영상 관련 기업들까지도 계속 인수를 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또 유기농 기업까지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오프라인 시장까지도 홀푸드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 저런 식으로 오프라인 매장으로도 또 진출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서 이제 헬스케어 부문까지도 계속 또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 보면은 약간 우리나라 대기업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물류도 하고 뭐 또 저기 결제 쪽도 막 그렇고 클라우드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막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존의 물류 그리고 비물류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면 어떤가요? 물류 서비스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국도 일본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존의 물류 서비스 보시면 뭐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풀필먼트 서비스 앞에서도 또 보여지고 있는 배송 플렉스 서비스 등과 같은 이러한 서비스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또 아마존 프라임 이런 서비스들이 예.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미국 내에서 한국에는 뭐 무료 배송 이런 게 또 좀 친근하지만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상당히 드는 이러한 느낌들이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땅이 그런, 엄청 넓잖아요. 맞습니다. 예. 또 근처에 이제 또 일본만 해도 예. 상당히 또 한국보다는 조금 넓고 이제 또 그 물류 시스템 자체에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상당히 또 고전을 했던 이러한 시장인데 최근 아마존이 그러한 영역들을 또 붕괴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송 서비스까지도 이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앞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뭐 UPS라든지 관련 기존의 배송 기업들 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 최근에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물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들은 어떤 게 있어요? 네, 물류 이외 서비스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는 뭐 한국에서도 또 잘 알려진 AWS 요 그 클라우딩 서비스와 예. 관련된 이러한 서비스들을 대표적으로 또 볼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방금 또 말씀드렸다시피 헬스케어 부문에도 또 진출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아마존이 또 살짝 흔들리는 또 경향이 보이고 한국에서도 또 실시간 검색어에 또 몇 번 나타난 바가 있는데 얘들과 같은 경우에는 또 저신용 분들을 예. 이제 또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을 하겠다. 그리고 밑에서도 또 조금 나타났다시피 아무래도 필요하시면 또 컨설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산관리 영역까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결제 산업들의 영역까지도 또 진출을 하려고 꿈틀꿈틀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또 봐주시면 재밌
네,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AI도 또 연구를 또 따로 하고 있어가지고 IT 맞습니다. 쪽으로도 굉장히 또 미래가 밝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 진출을 하는 거 보면은 사업에 대한 벽이 좀 허물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아마존 이외에도 좀 달라지고 있는 산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난 주에도 제가 이제 결제 산업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IT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도 뭐 결제 산업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애플페이, 안드로이드페이, 삼성페이 등과 같은 이러한 서비스들로 진출을 하고 있고 기존의 카드사와 같은 경우에도 비자 체크아웃, 마스터카드, 마스터패스 그리고 유통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도 스타벅스도 이제 최근에도 좀 사용을 해보셨겠지만 이제 어플을 통해서 결제를 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아마존과 같은 경우도 아마존페이, 월마트와 같은 경우도 월마트페이 이런 식으로 유통 기업들 자체도 이제 결제 산업 관련 이제 핀테크 관련 부문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신사들도 그렇고 여기에다가 자본력을 가진 기업들 이외에도 스타트업 기업들도 진출을 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결제 산업이라고 하는 부문에도 진출을 하고 있지만 관련 이제 송금, 자산관리, 금융 서비스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핀테크 부분, 그리고 핀테크라고도 한국에서는 친근하게 불리는데 예. 최근에는 아예 테크핀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핀테크, 테크핀, 요쪽 관련 예. 부문으로 사업들이 자금력을 가진 기업들이 계속 또 진출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말씀을 많이 주시지만 불확실성 요인에 흔들리고 대외변동성에 예. 흔들리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금력을 가진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3, 6년간 성장성에 또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도 보여지고 있다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위기 속에서도 수익 내는 사람은 언제나 있다. 맞습니다. 네, 수익도 알겠습니다. 성장도. 네. 예. 지금까지 한화투자증권 글로벌 주식 담당 최보원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